본 동영상은 환자분의 동의 하에 교육 목적으로 인공 족관절 전치환술 설명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촬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족관절의 3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관절염 중에서 3단계에서 4단계 관절염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관절입니다. 이 관절이 불규칙하죠. 이 관절에 따라서 여기는 한 4단계, 여기도 3단계 후반 이런 관절인 거고요. 옆에서 보시면, 예. 이렇게 관절이, 예, 이렇게 관절 뼈와 뼈 사이가 연골로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닿아 있죠.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빠각빠각 하면서 거기가 아픈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수술을 했었던 거예요. 보면 인공관절을 넣은 거죠. 이게 인공관절 금속과 금속 사이에 여기 플라스틱 재질이 있어서 이렇게 인공관절을 넣은 거고요. 이쪽은 이제 아직 안 하신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거골과 견골 사이에 이렇게 관절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통증은 많이 완화되고, 이제 통증, 이제 발목 관절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거의 이제 단점은 수명이 있다는 거죠. 10년 내외, 짧으면 7년, 길면 10여 년 이렇게 있다는 게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수술하신 지 20개월 경과하신 분인데요. 이렇게 환자분의 이제 발목 관절 운동 범위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환자분은 수술하신 지 20개월 되셨고요. 어르신 이제 발목 뒤로 이렇게 제껴보세요. 발목 뒤로 이렇게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제껴보시겠어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예. 그다음에 팔을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예. 옆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자, 발목을 다시 뒤로 이렇게 제껴보세요. 반대로 반대로 아니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자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제껴보세요. 다시 위로 아래로 다시 앞에서 위로 아래로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크게 예, 그래요. 환자분께서 교육용 자료로 이거를 활용하신다고 동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인공관절이랑 관절 유합술이랑 어떤 걸 선택하실지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게 그런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